네, 오늘 10분 메시지 39번째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의 모든 것이라는 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신자의 모든 것.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가 내려지는 건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은 이 신자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죠. 이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성령 인도라고 할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딱한 가지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것밖에는 이제 할게 없어요. 그 성령 인도는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즉 성령 인도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또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 언약의 여정, 즉 성령 인도를 내가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모든 것, 성령 인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좀더 이제 더 확인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그러면 뭐죠? 성경 66권이 다 말씀이죠. 근데 뭘 말하냐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속에서 모든 기준이 바로 이 예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얘기한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고 안 만났고의 증거가 예수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복음이 확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예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에요. 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죠. 또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해서 그리스도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정복에 대한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두 가지가 회복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지금 신자의 모든 것,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다라고 요거를 왜 다시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신분이 회복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목표가 여기죠.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이라고 치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요게 이제 언약의 여정,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증인이 되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문제가 오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죠. 가는 길 속에 그냥 바로 가도 되는데 우리는 항상 걸려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불신앙 속에 영향을 받고 살죠. 자, 내가 불신앙하냐 아니냐,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힘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힘 있다. 근데 불신앙이 나온다. 그건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 힘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든, 무엇이든, 교회, 목회자, 성도 간에, 또 중직자 간에, 모든 간에 어떤 갈등이 오든 그것은 결국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부른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음이 힘이 없다, 갈등이 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또 내 정체성, 정복이란 정체성은 정복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다, 흔들린다, 갈등이 온다, 스트레스가 된다, 그거는 역시 또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국은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불신앙이 왔다 다시 힘이 났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선에서는 정말 이것이 멈춰져야 됩니다. 이 불신앙은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4장 예배 또는 교회에서 드러나고요, 또 창세기 6장 가정에서 드러나요, 또 창세기 11장 직장, 사회, 일터에서 이런 데서 다 드러나요. 자,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딱 유일하게 세워놓은 건데, 뭐 때문에 세워놨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은요, 나 하나의 개인의 불신앙이 교회까지 침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완벽한 나의 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 이름으로 구원자 임마누엘, 그 사실을 누리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정말 누린다면요,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달란트가 뭐 특별한 게 없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모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에는 어느 이단은요, 날마다 모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상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럼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갖고도 내가 힘이 없고 갈등을 한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과 세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의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는 응답의 장소가 바로 예배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예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죠. 지금은 나갔지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뭐다라는 것을 그 교회에서 모델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한 3, 4개월간 교회를 못 나왔는데 아무도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돼요. 아,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게 모델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 물론 은혜 받는 사람이고 나도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은혜 못 받았을 때 또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까? 우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 안 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말 끝냈다고 믿는다, 그러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30년 동안, 30년 이상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성숙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라도 모델이 되려고 여기에 응답을 받으러 좀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표가 와야 돼요. 자, 가정에서는 그렇다면요, 자녀들한테 모델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하여금 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구나, 이런 모델이 된다면은 그 가정의 후손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배관, 교회관, 신앙관 이런 것들에 애들이 자라면서 답을 가질 수 있게. 그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초신자 때 몸이 아파서 예배를 빠지면요, 우리 딸이 생각하기를 몸이 아프면 교회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많이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보냐에 따라서 신앙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관, 교회관 이런 것들을 좀 반듯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일터에서는 정말 창세기 11장은 뭐죠? 이 사회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복에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이 단어와 우리 날마다 삶에 계속 확인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 무려 성령 역사죠. 충만이라는 것은 확신이란 얘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날마다 확신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현장에 나가야만 전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역할을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는 그런 이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현장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인도입니다. 첫 번째 성령인도 뭡니까? 신자의 모든 것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말씀 성취를 이뤄나가는 영적인 기도, 그리고 응답의 확신,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나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라는 그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제자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집중이라 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냐? 제자에게. 하나님이 집중하는 제자. 그런 응답을 받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성령인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인도 받냐, 못 받냐,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가는데 방해거리예요. 그래서 이 방해를 알면서도 당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10분 메시지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